안녕하세요, 욜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에 제가 정말 아파가지고 매장에 정말 등한시했습니다. 기존 영상들이야 사실 운동하면서 어떤 매장들을 가고 매장들에서 좀 피드백 좀 받으려고 가봤는데 사실 많이 실망을 좀 했어요. 사실 무인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 많이 떨어진 점포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매출이 많이 떨어진 점포에 이제 진열 구색들이 참 안 좋았던 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사실 여기가 신도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처음에 입점할 때는 많은 기대와 부품 꿈을 갖고 입점하는데 사실은 이제 자리 잡는 건 열 곳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냥 이 제가 보여드린 영상 사실 유통기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편의점이라는 게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쉽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요. 아무리 점주가 노력을 해도 손님이 없다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구정을 대비하고 발렌타인데이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. 구정과 발렌타인데이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는 세트 집기와 이렇게 지금 위에 있는 이런 행사 제품들을 좀 밖으로 뺄 거예요. 머슴처럼 일은 잘하는구나. 이건 몰티저스 집기고요. 저는 이번 달에 몰티저스를 좀 주력으로 할 거예요. 나이 들더니 손에 스피드가 없네. 어머, 율로씨 너무 터프한 발차기였어. 레고 중인 욜로 역시 머슴의 제격인 것 같아. 나도 하나 주는 거야? 나름 잘하고 있네. 하지만 욜로에게는 아무도 안 주겠지. 크크.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. 일단 가격표가 있어야지 손님들이 보고 해주세요. 항상 중요한 건 가격표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거의 다 끝나갖고 오늘 밤에 비가 온다면 욜로는 불쌍할 거야. 일단은 기본적인 물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열만 좀 해놨습니다. 어머, 뒤집어졌네. 사실은 아까 보여주는 게 후면이고요. 여기가 전면이 되겠습니다.
이쪽은 왼쪽만 쓸 거고요. 오른쪽은 그대로 과자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. 아,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힘드네요.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정리됐고요. 일단 안에 있던 것들은 밖으로 많이 최대한 나갔습니다. 허리가 너무 쑤셔서 지금 네, 너무 아프네요 지금. 파이라도 하나 먹었는데 아직도 통증이 안 가라앉고 있어요. 고통을 즐기는 욜로 변태인데. 너무 싫어요. 얼마나 좋으면 웃음까지 나오겠어. 크크. 아이고 너무 싫다. 아이고 아프다. 아프다. 너무 아프네요 진짜 요새. 정신이 혼미한 그는 이렇게 영상을 강제 종료시켰다.